성경에서 무지는 곧 뭔지 아세요? 죄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6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자, 이 본문을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여기 청년들도 젊은이들도 성도들도 기독교의 죄의 정의에 대해서 새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죄가 뭐냐? 죄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모든 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소위 우리가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윤리, 도덕적인 그런 죄는 죄가 아니에요. 그건 죄로 말미암은 증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죄인이기 때문에 결실할 수밖에 없는 어떤 열매들이죠. 그게 도덕적인 죄로, 윤리적인 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뿌리는 뭐냐? 죄 때문인데 그 죄의 기초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게 죄예요. 즉 무지가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영적인 무지. 성경은 그것을 매 장마다 강조를 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뭐 아니하며 믿지 아니하며